예, 오늘의 종목 발견하겠습니다. 윤정식 바로자산운용 상무 함께하겠습니다. 상무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뭐 전체적으로 시장의 체력들이 떨어진 상황에서의 순환매인데 오늘 첫 번째 코멘트해 주실 종목은 어떤 겁니까? 네, SK텔레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예, 오늘 같은 경우 사실 SK텔레콤은 이 AI 사업에 대한 기대가 뭐 좋은 내용의 레포트가 나왔습니다. AI 매출이 코앞이다라는 내용인데 이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다가 조정을 최근에 또 받고 있죠. 올라간 이유도 AI, HBM 그랬다가 떨어지는 이유도 AI입니다. 생각보다 덜 하는 거 아니냐? 기업들의 굉장히 큰 대기업들에서 투자를 좀 줄이거나 투자 속도가 조절이 되는 것 같다라는 우려감들이었는데 이 기업들이 AI에서 당장 수익이 많이 났었으면 좀 덜 줄였었을 텐데 지금 수익성이 생각보다 좀 더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SK텔레콤은 AI 매출이 이제 눈앞에 좀 다가왔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 반응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고요. ADAT이라는 이런 이 브랜드를 통해서 이 제품을 통해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을 덧붙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카카오가 사실 좀 생각이 나거든요. 카카오톡에도 여러 가지 메신저 외에도 다른 기능들을 붙여가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들었던 것처럼 SK텔레콤도 ADAT이라는 이 제품을 통해서 여기에서 다른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만들면서 이 매출을 만들어낸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AI 여기서는 SK텔레콤 좀 다르네라는 이 시장 투자자들의 판단이 들어갔고요. 최근에도 사실 SK텔레콤이 좋죠. 주가가 계속 올라왔습니다. 7월 초에 5만 원 초반이었는데요. 지금 이제 5만 원 후반, 6만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홍신주죠. 시장 방어주, 경기가 좋지 않아서 시장 많이 출렁이는데 경기 방어주 성격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점, 이런 부분들도 SK텔레콤의 투자자들의 매력을 당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배당 수익률 좋습니다. 배당 수익률이 6%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상당히 좀 높은 수준, 그러니까 연간 DPS로 따지면 한 3,600원 정도 되거든요. 배당 수익률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 실적도 계속 좋아지거든요. 22년도, 23년도, 24, 25, 26년도까지 예상 실적 잡아보면 매출액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. 영업이익도 약간 적게는 한 5%, 많게는 10% 이상씩 계속적으로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다.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좀 딱 맞는 그런 종목의 모습이 SK텔레콤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장의 첫 번째 특징주 SK텔레콤이었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SK텔레콤이나 혹은 뭐 KT나 통신 서비스주가 주목받는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사실은 성장주 쪽으로 멘탈이 강하진 않다는 걸 방증하기도 합니다. 다음 종목은 금융주 가운데 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제 뉴욕에서 금융주들 JP모건은 5%나 빠졌습니다. 이제 이익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로 급락을 했는데 미국 은행주들하고 우리 은행주들하고는 좀 결이 다른지 어떤 종목인지 소개해 주십시오. 네, KB금융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사실 좀 전에도 말씀 주셨죠. 미국에서 금융주가 하락했습니다. 이익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왔죠. 순이자 마진,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기가 이 순이자 마진이 계속적으로 잘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. 한마디로 실적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물음표를 많이 달아놨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사실 미국 금융주와 한국 금융주는 이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. 미국 금융주는 좀 투자에 좀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물론 이제 금융 섹터 안에 보험도 들어가겠지만 은행주다 그러면 거의 순이자 마진이 많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. 미국과 좀 성격은 좀 다르지만 미국에서 하락이 깊게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부정적인 실적 전망 이런 부분들 이 전망이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, 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니냐,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데,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 우려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. 기준금리가 떨어지게 되면,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순이자 마진이 줄어들게 되겠죠. 이런 부분들을 우려할 수 있는데, 이런 부분들보다도 오늘 당장 수급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이 은행주는 조정을 별로 안 받았죠. 최근에 시장 조정 많이 받을 때도. KB금융 같은 경우도 9만 2천 원 정도가 최근 고가입니다. 근데 8만 5천 원 정도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. 주가 조정이 세게 안 나왔죠.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. 그래서 위에서 수익이 난 그런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추석 앞두고 있죠. 이 유동성을 위해서 물량들이 좀 나오는 차익 매물이 오늘 좀 많이 미국 금융주도 빠졌겠다. 오늘이 좀 타이밍인 것 같다. 이런 물량들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
수급적인 이유가 오늘은 좀 더 강한 것 같고 하반기로 가면 주주치나 모멘텀 상당히 좀 좋아지기 때문에 하반기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. 근데 오늘은 수급적으로는 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KB금융도 5%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. 미국 물론 이제 금리 인하라는 거는 미국이나 우리나 은행주들이 동일하게 당면한 환경이긴 합니다만 국내 은행주 사실 좀 결이 다르고요.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일단 과민 반응을 하는데 그러면 오늘은 뭐 아니더라도 금융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금 오히려 급락을 기회로 이용해도 되는 상황일까요? 우선 은행주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아니더라도 하반기만 보더라도 국내 은행주들 실적은 많이 안 꺾이거든요. 국내 은행주들 실적 상당히 좋고 밸류업 기대감 여전히 좀 남아있고요. 그리고 연말 되면 배당 얘기, 밸류업 없어도 배당 얘기 많이 나오는데 하반기는 주주치나 모멘텀이 분명히 들어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하반기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분명히 좀 매력적인데 오늘만 좀 조심하자라는 네.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오늘 종목 발견 바로자산 운용 윤정식 상무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